종로로 갈까요? 아니야, 명동으로 갈까? 명동으로 갈까요? 아, 청량리로 갈까?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에휴, 모르겠다. 명동으로 가야겠다.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흔들 갈 때의 마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신가요? 특히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참 나침반이 필요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혼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 지금 바로 의리의 빛나는 범회가 충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빛나는 밤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좋았다고. 우리 재원우 대표님. 네. 그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 한국에서 나왔는데 인도네시아로. 조금 제가 원래는 되게 엘리트 비슷하게 이렇게 시골에서는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좀 하셨는데. 그랬었는데. 다시 여쭤봐. 네. 출생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그 바뀌신 것 같아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원래 이미지를 회복하겠습니다. 네, 또 저는 오늘 좀 뭔가 예쁘지 않나요? 이거 의상이 좀 뭘 연상하지 않아요? 무슨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고양이. 네, 고양이가 떠오르시죠. 바로 김우정 대표님의 아내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벌써 협찬 들어온 거야? 네. 미루아살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완전 사심방송이야. 네, 그럼요. 너무 방송이 간의 수공업 것 같아. 아닙니다. 좀 나중에. 처음엔 그렇게 해야 돼. 제작비가 없으니까. 그럼요. 제가 홍보를 잠깐 드리면. 너무 을관조입니다, 우리. 네, 저는 잘 보이고 싶습니다. 이 고양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도도함. 20-30대 도도한 여성들을 겨냥해서 편안하고 저렴하면서도 하지만 고급스러운 이런 스타일을 여보 나 잘했지? 아니, 계십니다. 편안하면서도 저렴하다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미누파탈 한번 검색해보시고요.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박유진 이사님. 네. 화면이 왜 이렇게 잘 나오세요? 예, 진짜. 저 진짜 주눅 들었어요. 비결이 있으신지. 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덕분이죠. 아우, 저 겸손한데. 재수없어요. 근데 왜 맨날 말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저 앞으로 린맨 유진이라 불러주세요. 저 이번 올여름 데뷔해서 8벌 샀어요. 예. 어디서요? 위메프에서. 그렇군요. 잠깐만.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이 있는데. 나왔는데. 야 무슨 네. 광고야? 굳이 이렇게 쌓아두신 이 책이 뭔가요? 아니 저 진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반딱반딱 빛나는 책을 제가 이게 야, 정말 비겠어요. 이게 두 권으로 나왔는데요. 예, 이게 어떤 표지가 책이에요? 일단 반딱반딱하고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피터 더러커가 살린 누가 문에 걸렸다고요? 문턱에 누가 걸렸다고 하는? 네,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은 엘리트로 이렇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요즘 개원가의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맞죠. 피터 개원의... 더러커라는 경영 석학이 죽어가는 이 의사 선생님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에 관한 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사연 보내주시면. 네. 저 그렇지,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우리가 사연을 너무 이제 공개적으로 올리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이메일 주소 만들었죠. 알려주세요. wemakesuperstar@gmail.com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게스트를 모실 수도 있고 사연을 꼭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재원우 대표의 이 책 선물로 피터 더러커가 쓴 피터 더러커가 살린 의사들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촬영만 하면 비가 내리는데 이 현상 김우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희가 촬영하면 비가 늘 내릴까요? 저희 회사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다들 회사 홍보 나오네요. 저희 회사 이름이 풍류일가 아니겠습니까? 비바람일가. 네, 그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비바람일가. 행사를 할 때마다 비가 와요.
아마 제 영향이 아닐까. 예. 비바람 같은 회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처음 방송할 때 강남 강북 두 가지 운영한다고 그치.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힘든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셨을지. 오늘의 주제가 이제 예. 을의 창업. 을의 창업. 여기 세 분 네. 우리 다 창업을 해봤던 어, 사람. 해보셨어요? 아, 예. 다? 창업했죠. 아, 창업. 창업했죠. 저는 여러 번 했던 네. 사람이고 네. 여러 번 망했었고 그래서 일단 오늘 창업이 주제인데 저는 9년차 이제 9년차 창업한 사람이고 다행히 이제 망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망하진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네. 있는데 뭐 언제 망할지 몰라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 드러머 남궁연 씨가 한 말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어서 권투 선수가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데 맞지 않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 맞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요즘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자세가 바로 이래야 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지 않고 상처 없이 바로 쓰러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창업에 대한 희망과 아름다운 상상은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초와 고난의 가시밭길 일명 똥길이라고 우리 부르는 그 똥은 안 밟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좀 이따가 아마 오늘은 제 특집이 아닐까 창업에 관련해서 과연 그럴까요? 좀 이따가 김우정 대표 특집으로 해서 통편집으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예, 최원우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네. 지금 하고 계신 곳을 직접 예, 이제 하신 거잖아요. 32살 때 제가 창업했습니다. 와우. 네.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막 힘든 적이 많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너무 즐겁게 지금까지 뭐 네. 네, 저는 8년이 됐습니다. 8년. 네, 제가 노하우 좀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효진 이사님도 저는 몰랐는데 예. 창업 경험 있으시다고요? 창업 있죠, 있죠. 창업 해봐야죠. 창업을 창업을 밥 한번 먹고 오셨어요, 밥? 창업을 한번 해봐야 네. 이제 아,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알죠. 그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얻고 책상에 딱 앉는 그 순간부터 깨달았다는 거죠. 아, 우리 회사의 총무팀이 창업하기 전에 몰랐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었던 거구나. 예. 왜냐하면 이제 심지어 정수기 하나 놓고 인터넷선 깔고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나에게 이제 주어졌던 이런 상황들, 배경들도 내 손으로 다 해야 된다라는 것. 네. 그만큼 이제 완전체 승부라는 거죠. 창업하는 오늘, 순간 을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오늘 이 시간 오늘 기대 만빵입니다. 그렇죠? 오늘 준비한 얘기 많잖아요. 저도 창업할 때 그 제가 떠나기 전 이제 마지막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한테 당신은 이제 숭고한 자유를 만끽할 것이다.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공휴일이 좋고 좀 땡땡이 치면 좋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하는 순간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숭고한 자유를 네가 만끽할 것이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그거를 또 숭고한 자유라고 표현하니까 새롭게 와닿네요. 이번에 연재 종료된 그 윤태호 선생의 미생이라는 시즌 1 예, 시즌 1 장그레라는 어마어마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던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회사에 다니다가 중간에 나간 중역이 점심을 먹으러 찾아와요. 자기 동료를.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이 떠난 사람이 지금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기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회사는 전쟁터지 밖은 지옥이야. 그러니까 이 밥을 먹던 사람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난 전쟁터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요. 그럼 난 지옥으로 그리고 딱 헤어진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창업이 전쟁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지옥불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죠. 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 환상만 갖고 있더라는 거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개업이랑 창업이 달라요. 아, 다르죠. 개업이랑 창업이 같은 다르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같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재원우 사전? 네, 그렇죠. 제 사전에는 마밤 개업이란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개업이라고 하는 거랑 네, 그리고 창업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일 같은 일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걸 창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 다르네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하는 등 떠밀려 하는 것을 개업이고 내가 뭔가 뜻을 품고
뭐 좋은 게 있어도 한번 내가 한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옥불로 뛰어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창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뢰 창업하면 개업이라기보다는 뭐 창업에 좀 더 가깝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오늘 포인트를 정말 잘 잡아주셨는데요. 먼저 왜 친구들끼리 술 마시면서도 창업 아이디어는 자꾸 떠오르잖아요. 야, 이런 거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 큰일 날 소리. 사업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실행력이 전부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말하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그 아이디어가 사회에서 좋게 인정받아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사업 아이디어로서.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아이디어가 셀프 오리엔티드 돼 있느냐, 마켓 오리엔티드 돼 있느냐라는 걸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나만 좋아하는 거냐, 시장이 원하는 거냐. 대부분 성공하는 아이디어는 그럼 뭐냐? 이 두 개를 다 충족시켰을 때 성공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는 거야.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야. 이러면 되더라는 거죠. 예. 자, 요 말.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 진짜 우리 잘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신병철 박사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시대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 시대 정신이란 뭐냐? 그 시대의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아. 창업.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 시장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결핍을 해소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결핍으로 해소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본인의 만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예. 시장은 이미 그런 결핍에 관심이 없거든요. 중요한 건 성공하는 창업이란 그 시장의 결핍, 그 시대가 만드는 그 결핍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냐 마냐 예. 이게 달려있다는 혹시 거죠.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죠. 그 제가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피터, 발음이 갑자기 정확해지셔서 피터 드러커가 예.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기업 외부에 있다. 한마디로 기업은 사회의 결핍을 찾아서 그것을 메꾸는 것이 맞아요. 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요 말이요 문학으로 넘어오면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먼저 시작하는데 우리가 을의 친구들인 저희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나온 그 배경이 과연 결핍과 맞닿아 있냐 이거죠. 그 시대, 그 시장의 결핍이 뭐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진작 이 방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창업했단 말이에요.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미리 알았으면 이미 시작한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없을까요? 지금 시작한 분들에게 정말 용기와 예. 또 진짜 친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이 이야기를 가장 대한민국에 잘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어떤 게스트인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지금 약간 지치셨어요. 일단 모셔서 소개를. 한 박수로. 한 박수로. 주체는 설정이야? 안녕하세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무슨 PTL이에요? 수박 PTL일까? 준비했습니다. 자기 소개. 자기 소개. 저는 사실은 문근영 PD님을 보고 싶어서. 오늘 오게 됐어요.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겠다네.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겠다네. 뜻하지 않게 피터 드로커 교수님도 만나고. 근데 오늘 분위기는 좀 을신년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하라니까요.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싱싱한 야채 그리고 맛있는 과일을 보이는 총각내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문천일 실장입니다. 와, 말로만 소리가 그 유명한 총각내 야채 가게 총각이세요. 대한민국에서 평당 매출이 가장 높은. 아, 와, 위메프가 가장 부러워하는. 예. 그렇군요. 왜 예. 부러워요? 예. 이렇게라도 해서 위메프 이름 한번 얘기하려고. 아, 계속. 아니, 그런데 그러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과일도 파셨을 것 같아요. 엄청 크시네요, 목소리가. 예, 원래 장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장사 못한다고 쫓겨나서 본사에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 장사했을 때 맛보기 인트로 잠깐 들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영광, 땅의 무궁비, 오늘 영광스러운 영광무궁비! 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죠. 그 영광무궁비입니다. 오병이호의 주인공! 아, 이거 안 시키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거. 진짜. 이거 내 직통에서 시킨 건데. 아니, 근데 요한복음 뭐예요? 와, 몰라요. 진짜. 그냥 웃자고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사실 아무 기대 없이 시켰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달려요. 오늘 방공투사 오셨나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뭐 바로 해야 됩니다. 와, 대박. 왜냐면 아, 3초 안에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3초 못하기 때문에. 야. 아니 정말로 그래요. 이렇게 손님이 가게로 들어올 때 갑자기 하늘의 영광 이렇게 한다고요? 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멋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신 거죠? 예,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질문을 한 가지씩만. 근데 총각이세요, 아니세요? 총각이요.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하고 2년 차고요. 나이는 그 잔나비띠. 어, 시끄러워. 아, 잔나비띠. 먹고 살라고 있어요. 네. 80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80년생이세요? 네,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나 보다. 그게 사실 좀 저기 여기 좀 쉬어 주시면 안 돼요? 자리가 별로 안 좋네. 아, 결혼했고요.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결혼했다는 제가 뜻이죠? 잘 아는 후배기도 해서. 네. 총각내 야채 가게는 이분이 창업한 회사는 아니고 그건 사장님이 따로 계시고 거기서 이영석 사장님이 계시고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거기서 교육회사를 따로 창업해서 지금 총각내 야채 가게 직원들 교육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부에 나가서 강의도 하는 그런 교육 기업을 창업을 하셔서 총각내 HRD 뜨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밤에 청취자라는 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뜨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유, 내 날인데 어떡해. 가장 야채를 잘 팔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 하늘의 영광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그러면 임천일 실장님은 그 누구보다 야채를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세요? 물론 잘 뭐 목소리 잠깐 아직 마이크가 없어서 그래요. 마이크 없으세요? 공유해야겠네 마이크. 그러네요. 아니, 네. 괜찮아요. 괜찮은데 야채 사랑하죠. 사랑하고 또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뭐 을이 빛나는 밤이다. 슈퍼 을을 만들자. 그 장사를 했던 그 얘기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저는 한 7년 정도 하고 나서 창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와, 오늘 이 얘기 꼭 따라야 돼요. 네. 7년은? 왜냐면 네. 보통 회사에서 7년 정도 하면 뭐가 될까요? 과장? 과장. 그렇죠. 과차장 뭐. 예. 네. 네. 왜냐면 뒤에 장자 붙는 주기까지 올라가야지만 자기가 좀 책임질 수 있거든요. 저도 야채 장사 그거를 거의 뭐 한 7년 정도 하고 그리고 창업을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고민도 있으시잖아요. 같이 얘기해 보죠. 예,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항상 가장 고민이 뭐예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요즘 제일 되는 고민은 사람 고민이에요. 그죠? 역시 사람이구나. 다 내 뜻과 같지는 않다. 다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고. 실명 말씀하셔도 좀, 돼요. 좀 다르다. 지금 소화가 있는 민수 씨. 바쁠 때 같구나. 예. 잘 쉬다 오시고요. 근데 휴가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된다고 하니까? 을 입장에서는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고 했고 충분히 잘 쉬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수 씨가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좀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용서가 안 됐냐면 가방한테 베겼어요. 절대 가방한테 덤볐어요. 그 친구가. 예,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을 입장에서는 참 부하 직원이 가방한테 덤볐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책임은 대표가 지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요즘 제일 고민거리가 됐죠. 근데 또 을 입장에서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 친구는 저한테 을이잖아요. 또 잘 보살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좀 있었죠. 꿈에 통장 잔고 안 나와요? 아
25일만 되면 사실 마음이 좀 아프다. 아, 그렇구나, 네. 정말. 가장 싫어하는, 한 달 중에 가장 싫어하는 날짜가 혹시? 예, 네, 뭐 25일, 27일 뭐 그렇게 네, 되고요. 25일. 저는 네. 25일과 10일, 매월 10일. 예, 10일. 세금 빠져나가는 나라. 네. 아까 그 가반테 개개인 그 우리 직원에 대해서 뭐 교과서적으로는 그러니까 철저히 그럴 때 직원을 보호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대원의사전에서. 네. 예. 그래야지, 왜냐면 이제 갑은 많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람과 거래를 그만하고 다른 사람이랑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직원은 계속 오래 갈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이 더 갑이에요. 그래서 직원을 더 보호하라. 그러면? 아, 보호를 하라. 나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 요즘은 발생 안 하지만 옛날에 발생하면 미리 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고객 앞에서, 한다? 고객 앞에서 직원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맞아요. 그게 양쪽이 다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직원은 실수한 거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진짜 게스트의 말을 또 들어봅시다. 정말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많겠어요. 네.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네. 고객 마음을 얻는 법. 사실은 뭐 야채가게 제가 장사했을 때 이야기해드리면 네. 와, 창업이니까요. 창업이니까. 근데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웬만하면 창업은 잘 고민해달라. 리얼하다. 7년 이상 한 다음에 네. 직장생활 한 다음에, 왜냐면 그래야지 밑에 직원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창업을 하셔도 네.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고객분들 왔을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매장에다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는데 고객은 왕이다가 아니고 고객은 종교다라고 붙여놨었습니다. 종교다? 예. 왜냐면 신앙이죠. 예. 정말로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그분들 지갑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으니까 잠깐의 자존심, 그러니까는 자존감은 있어야겠지만 고객을 향하는 자존심은 아예 도려내버려야 된다. 여기서 잠깐, 우리 빛나는 밤에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와 위맥 슈퍼스타에 남겨주신 댓글, 이 좋아요, 별표 다섯 개, 저희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네. 아, 네, 와. 네. 방송 중에 전민수 씨가 댓글 남기셨네요. 아 예. 잘못했다고 살려달라. 근데 가백에 네, 말씀하셨다는. 네, 네. 이 방송 나중에 혹시 보면은 심할써. 사례해 주세요. 사례. 총각 야채가게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클레임이 터졌어요. 클레임이 터졌는데 어떤? 굴비. 오늘 굴비로 한번 쭉 나가보겠습니다. 네, 굴비 클레임이 터졌는데. 줄줄이 엮어보세요. 네. 어떤 플레임이었을까? 굴비가 상했다. 맛이 여기가 없다. 더 싸다? 상했다. 더 싸다. 맛이 없다. 맛이 없다. 영광에서 온 거 맞냐? 영광에서 온 거 맞냐? 중국산이다. 주부세요? 중국산이다. 아니에요. 네. 잘 생겼었고 간도 잘 배어 있었고 잘 엮여 있었고 이마에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영광산 맞았어요. 가격도 매우 적당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약간 할머님이었는데 총각 나는 알이 너무 많아. 진짜? 알이 많은 게 좋은 상품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는 알 많은 것만 갖다 놨었거든요. 알이 너무 많아. 이거 못 쓰겠어. 말씀 잘하시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저희가 신입 직원을 그 OJT래요, 야채 가게지만. 하면은 왕초보라는 조끼를 입히고 OJT를 해요. 네, 원더잡 트레이닝. 네, 원더잡 트레이닝. 견습이죠, 견습. 체험을 시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육받은 것은 그 고객 자존심을 버려라 했었으니까 예 어머님 무조건 바꿔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아유 이 알맞은 것들 이러면서 바꿔주겠다 해버린 거예요. 약속. 왜 이렇게 알이 많아? 이러면서. 네, 몹쓸 알맞은 것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어머님 그걸 첫석같이 믿고 가셨어요. 근데 가져온 물건은 전부 다 이미 알이 많은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영광까지 연락을 해서 알이 없는 애들로만 엮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우와. 그리고 그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어머님이 만족해하시면서 가져가셨죠. 아 그러면 순놈들로만? 그렇죠. 순놈들로. 예. 근데 그해
그 어머님이 수컷. 수컷. 예, 그 어머님이 굴비도 수컷이. 예. 그 어머님이 그러겠지 당연히. 그 어머님이 그해 굴비를 2억 원어치를 받았어. 에이, 그건 근데 진짜 거짓말 같다. 왜 이러세요 지금? 우리 싫어, 싫어. 물 헌정 방송에서 2억 원이면 아, 그러니까 조용히 아재가게. 아니 여기 그 여기 조용히 아재가게가 그 팔고 있는 곳이 굉장히 그 땅값도 비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고 있어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BMW 5시리즈를 타고 오셔서 생선을 이렇게 자르셨어요. 그리고 거기 뒤로 확 던지는 거예요. 잘 못 걷지만 시트가 비싼 건데 아니 어머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이거 시장 보는 차야. 이거 시장 보는 차. 뱀부가! 뱀부가 시장 보는 차야. 여기서 겨우는 야채를 팔려고 해도 아니, 잠깐, 이거 뱀부가 시장 보는 차인 동네 가서 팔아요. 을을 위한 방송 맞아요 지금? 예. 약간 예, 청담동 며느리 시리즈 같은 거. 아무튼 그래서 굴비를 2억 원어치 팔아주신 어머님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어머님 뭐 굴비 뭐 매니아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님의 아드님이 은행장이었어요. 선물로 그랬어요. 네. 야 오늘 이번 올해는 그냥 굴비 선물로 받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랐던 건 저희가 몰랐는데 그 어머님 맨날 좋은 거 받으셨을 거잖아요. 굴비가 제일 비싼 게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200만 원짜리 굴비는 알배기가 거의 없던 거예요. 그 크기에 걸맞게 맛있게 살이 많았던 거예요. 그건 얼마였는데요? 여기서 팔았던 5만 5천 원이요. 그러니까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거지. 근데 저희가 뜻하지 않게 했던 거지만 고객한테 감동시키니까 작은 자존심 버리니까 그런 놀라운 돌아. 일이 와요. 하지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했고 선한 의도로 가졌던 거죠. 아, 진짜. 예. 그리고 그런 서비스는 사실은 군 유니크한 거잖아요. 독특하잖아요. 예, 예. 지금 게스트 나온 이후에 우리 제 대표가 말이 없어졌어요. 저요? 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경영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이 사례, 시안에. 이 사례. 지금 약간 눈빛이 흔들리고 계세요. 자리 뺏길까봐. 시선 고정. 교정까지 했는데. 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어야 되는데. 네, 가불관계 비애를 이렇게 방송 중에 리얼하게 보여주는 방송이 있다니 진짜 놀랍다 진짜. 정말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금. 자리를 뺏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게 이제 미국의 그 메이시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그렇지. 고객이 와서 메이시 백화점 굉장히 부유층이. 가는 곳이죠. 노드스트롬 백화점 가서, 아닙니까 혹시? 노드스트롬? 노드스트롬. 네. 노드스트롬.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그 어떤 고객이 가서 자동차 타이어를 주문한 거죠. 타이어. 없냐고. 근데 자동차 타이어 파는 백화점은 없지. 근데 그걸 들은 그 직원이 그걸 실제로 구해왔다는 거죠. 이게 CRM의 아주 많이 그 나온 사례죠. 대명사 중 대명사로 지금 사례가 돼 있는 건데 지금 한국 사례가 더 낫네요. 그 미국 백화점 사례보다 제가 볼 때는 굴비 사례가 더욱더 그 의미에서 굴비 한 번만 더 외쳐주세요 아까 그거 하늘의 영광 따르는 굴비 오늘 영광스러운 영광 굴비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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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커피 한 잔에서 야채 행사를 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때 이제 야채 총안의 야채 가게지만 굴비도 팔고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예, 저희가 야채만 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다 팝니다. 예, 예. 예, 상품도 팔고 즐거움도 팔고 지금 창업 있잖아요. 창업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난 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가만히 계세요. 재미없으니까 이거 빠져. 아니 그게 아니라 창업을 했어요? 했어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 사실은 그렇지. 소 상인들 그리고 유통 쪽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작은 가게인데 솔루션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 리테일 쪽에 관련된 분들한테 일종의 교육을 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세일즈.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예. 저희의 눈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분을 뜨고 싶어서 그래. 뜨고 싶어서 그래. 아니 너무 카메라가 혼자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확 들어와주세요 그냥. 카메라를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원우의 고민을 그러니까 눈 좀 맞춰줘요. 아니 뭐 시간 되지 않았나?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할 거 재밌잖아. 아니. 토마토에 돌 들어있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예. 너 나랑 아무 상관 없겠어. 아 예. 토마토에 돌이야. 진짜 목소리하고 얼굴 비슷하신데. 아들아, 알아. 너도 공부 안 하면 인마 저 형들처럼 야채 잡수한다. 공부 열심히 해.
아니다 씨가 야채장 사고 싶냐 저희를 보면서 왜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해가는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한 거야 이리로 가는 걸까 저리로 가는 걸까 어디로 향해